8강 네 번째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8강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8강 4경기 첫 번째 세트 비버 선수 대 신 선수 들어가겠습니다. 특히나 그 명경기가 나왔던 3경기 네. 장면에서는 역시 그 공중, 지상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신경 쓸 것들이 많았던 거 그렇습니다. 느꼈거든요. 그렇다고 네. 해서 또 지상과 공중을 같이 신경 쓰다 보면은 메인 딜러가 좀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네. 선수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저번에 고블린 갱 보내고 1코스트에 해골 보낸 2구에 자이언트 출발. 아 고블린통으로 네. 바로 지금 견제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저 고블린통이 여러분들도 네. 뭐 아시겠지만 많이 아프진 않아요. 근데 되게 거슬리거든요. 네. 네. 아 근데 인페르노 타워 나오니까 표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 인페르노 타워로 일단 자이언트의 어그로를 뚫어보고 아 길법이 기사가 이게 서로 지금 굉장히 엇갈린 상황입니다. 네. 서로의 등을 긁어주는 네. 길법은 기사를 기사는 자이언트의 등을 긁어주는 그렇습니다. 근데 독이 있었기 때문에 열탕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아주 핫한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일단 코스트 아 다행이로 잘 당겨주면서 중앙으로 한번 모셔봅니다. 아, 그리고 기타 깨웠고 네 호그라이더 사실은 호그라이더가 어떻게 보면 더 무섭죠. 유닛을 무시하고 지금 상대방 타워로 그냥 달려드는 선수기 아, 그 카드기 때문에 굉장히 껄끄럽고 부담스럽습니다. 펜체스는 어느 정도 예상했나요? 기다리고 있다가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베이비 드래곤 네 인피니트 타워가 바로 정리를 했고요. 아이언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저 임페로노 타워로 안 갈 수도 다 없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아 이거 네. 지금 통나무가 위로 직접 쓰였죠? 네. 약간 좀 잘못 본 것 같아. 잘못 쓴 것 같아. 통나무가 상대편 크라운 타워에 그냥 직격했었어요. 맞습니다. 아 옆쪽으로 왜냐면 같이 맞을 수 있거든요. 네. 옆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약간 실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측 크라운 타워에서 고블린 통이 적중됐을 때 한 번에 정리하는 그걸 한번 노렸던 것 같은데 약간 컨트롤에 좀 미묘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이언트가 바로 이어서. 올라가고 프린세스가 지금 때를 피합니다만 데이비드로도 바로 투입했어요. 잠깐만 이 안쪽 호그라이더 그리고 거기서 해골을 소환하면서 버티는 상황이고요. 다시 인페르노 타워가 데이비드로 정리해주는 아 일법이 때려줍니다. 자이언트 역으로 끌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은 이제 볼러를 사용하는 모습 그리고 뒤쪽에서 프린세스의 어머 자이언트가 도착해서 타워를 한대 때리고 그었습니다. 아 근데 베이비 드래곤 더 볼러가 그대로 네. 잡아놔면 좌측이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네, 호그라이더를 일단 못 막았어요. 아 토네이도 네. 토네이도를 일단 뺏고 볼러가 한 대 더. 자 532 남았습니다. 자 안쪽으로 올라가면서 일단은 서로 간에 자이언트가 약간의 먼 거리를 소환되면서 네. 맞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기사를 의식하고 프린세스를 의식한 자이언트 벤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타워를 지키겠다. 네. 아 지금 던지자 고블린 통 던지자마자 바로 통나무로 지금 아 견제를 해주는데요. 그리고 볼러가 수비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선데스 넘어간 대신 186 남은 상황이라 신 선수가 네 이렇게 버티기 기사와 인피노 상황이 바뀌는다면 결과적으로 저 타워는 버티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나옵니다. 네. 깔끔하게 정돈을 하면서 첫 번째는 피버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이어지는 8강 마지막 경기 비버와 신 선수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자 이제 경기 앞서 있습니다. 사실 그 비버 선수가 1세트 약간 뒤처지고 있었을 때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한 미소로 출발하는데 여자친구의 표정도 급격하게 어두워졌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뭐 사실 뭐 비버 선수는 이미 한 세트를 앞서갔기 때문에 네 사실상 조금 더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깨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마법 사용이 비버가 굉장히 좋네요. 네. 아 포메이도 굉장히 자, 신 선수 표정이 지금 이미 뒤져 있는 상황이라 아 어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법을 쓰는 장면들에 있어서 아 소위 이제 한 번 썼을 때 두 번의 이득을 얻는 일곱 장비에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네요. 상대방이 날개를 펼치기 전에 날개를 접어버리게 만드는 네. 그런 장면을 많이 만듭니다. 자 이번에 호그라이더 좌측. 근데 호그라이더는 일단 아이스필에서 얼려두고 난 뒤에 머스병을 더불어서 아 깔끔한 정도. 네. 더군다나 또 저 아이스피릿이 엘릭스 포스트가 엄청 낮기 때문에 네. 얼려놓은 상황에서 사실상 머스크병을 때려주면 호그라이더가 사실 이렇다 할 데미지를 못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머스크병은 다시 정리하고 바로 올라가는 그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비버 선수가 좀 더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게 해골 군대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마법적인 코스트는 쓰지 않고 네. 아 타워의 수비력과 일단 저 코스트의 기사를 쓰는 뭐 이런 그렇습니다. 장면들을 저는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자 그러면서 기사가 또 다시 우측 타워로 올라가는데 아 그렇죠. 기사 같이 단일 공격을 하는 유닛은 어 물량으로 승부하는 게 가장 그 베스트하거든요. 네. 이것도 이렇게 아, 아 이건 계산이 약간 애매했던 것 같네요. 아... 자 이러면 이득을 조금 더 신이 얻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좌측에 기사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1700대까지 그리고 반대편 1600대 네. 아, 일단 오그라이더로 시간을 풀어주고 비버가 오그라이더는 이전에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러면 좌측 우측 모두 1700, 1600까지 네. 차이 갖고 있어요. 자 1군대에서 아 바로 뭐 통나무로 마지막 카드 꺼냈고 오픈했고 정리했습니다. 마법 네 마법이 거의 세 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손에 이거 파이어볼 통나무 오 로켓까지 마지막 카드 신선수도 이쪽은 마법 두 개 네. 수비 타워 일단 임페르노 타워로 상대편의 어그로를 굉장히 잘 끌어주는 현재 모습이고요. 사실 임페르노 타워도 굉장히 껄끄럽죠. 완벽한 수비형 어떻게 보면은 카드이기 때문에 아. 몸통 던져주자마자 바로 통나무로 정리. 자 역시나 호그라이더도 통이를 갖춰서 정리됐고요. 마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잘 쓰고 있는 네. 이건데 아 이 장면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코스를 안 써도 될까요? 어 지금 일단 엘릭서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 남아있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아 아이스 피니시 딱 타이밍에 맞게 나오면서 네. 고블린갱 일부를 좀 얼려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래서 뒤쪽에서 머스킨병이 어 지속적으로 때려주고 있고요. 이 장면은 계속 반복하고 네. 통은 통나무 그리고 호그라이더는 토네이도. 토네이도. 네. 그러면서 킹타워까지 같이 때려주는 그런 그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데미지는 입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장기전으로 넘어갔습니다. 2분 40초가 남아있는데 호그라이더가 한번 더 들어갑니다만 아 이거 약간 계속 맞물립니다. 네. 서로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서 프린세스가 기사를 때려주고 뭐 어쩔 수 없죠. 원딜과 근딜이 만나면 원딜을 계속 때리니까요. 이거 잘하면 무슨 거 나오겠는데요? 네. 아 통나무! 아 이게 약간 변수됐네요. 통나무로 재미를 제대로 봤습니다. 비버. 자 임페르노 타워로 일단 좌측 타워 앞쪽에 지금 설치를 했고요. 그럼 임페르노 타워가 한 번은 공백이 생기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릭서도 양 선수가 지금 사실 거의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남아있는 유닛들 이제 들어갑니다. 자 왼쪽에 더 쏟을 게 있나요? 일단은 아 프린세스가 연달아 두 개 남았고요. 자 인피니트 타워로 시간 끌어주고 호그라이더 지금 땡겨주고요. 자 파이어볼로 추가 데미지. 자 기사가 더 못 들어갑니다. 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다 이제 끊겼고 다시 한번 기사로 고블린 갱을 어그로 끈 이후에 정돈하는 모습. 800대까지 남아있는 가운데 해골 군대를 쓰면서 오른쪽 공략 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기사가 지금 호그라이더와 기사가 지금 서로 엇갈리긴 했는데 호그라이더가 지금 때려주네요. 통나무를 일단 막아주고요. 피나이도 반복. 야 임페르노 타워 다시 막아주고 서로 지금 계속 무한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스 스피릿의 그 1코스 활용도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수비도 엄청 좋아요. 지금 호그라이더가 제대로 못 넘어가고 있어요. 양 선수 모두 서로 지금 로테이션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가지고 있는 덱을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790대인데 글쎄요 남은 시간이 지금 1분대가 거의 깨지기 1분 직전이거든요. 어 지금 최초 8강전 최초로 지금 무승부 세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 1분대 무너진 직전 넘어갑니다. 자 임페르노 타워 야 고블린 통 한번 썼고 네, 호그라이더 서로 지금 크로스 엇갈리고 통나무로 밀면 통나무로 밀면 네 호그라이더가 통나무 아 자 밀고 들어갑니다. 자 머스병이 버텨주고요. 일단은 자 기사가 도와주는 그림 그럼 바로 지금 또 임페르노 타워가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머스병의 방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네. 수비에 나서고요. 어? 자, 어 통나무! 통나무가 이번 타이밍 좋은데요? 어 통나무 쳤어요! 통나무 타이밍! 아 통나무 타이밍 좋아서 그리고 파이어볼! 자 비버! 비버가 자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 4강 카드에 합류하게 됩니다.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비버가 4강에 진출합니다.